잠깐만요. 작업실 잠금이 아닌데. 잠깐만요. 뭐야? 아씨 작업실 줄이 쪽. 아. 야! 침대에다 물 주면 어떡해? 일기예보. 내일 하루 종일 맑고 화창했습니다. 오늘 운세. 기분이 그저 그랬습니다. 소스의 여왕. 코울슬로입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죠? 초록색이 무슨 젤다인가요? 아닌데요? 잠깐만요. 아, 씨. 이거 창모드가 필요한데 이러면? 잠깐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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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체 화면. 아 잠시만. 아씨. 아 내가 이래서 이거 창모드를 했지. 잠시만요. 아 시참은 제가 1회차 끝나고서 그때부터 할 것 같아요. 아 지금요. 이거 창모드를 하면은 잠시만요. 아이씨 왜 이래. 이게 그냥 1300-900으로 고정이야 이거?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테두리 없는 창으로 가자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일단 잠시만요. 세팅이 이거 혹시 여러분들 작업 표시 줄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 아래 작업 표시 줄 바 때문에 제가 뭐지 도구들이 안 보여요. 작업 표시 줄 자동 숨기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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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네 풍화훈령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러면. 아 어디로 물 줘. 아 진짜. 야 시작부터 씨 농사 출자 티내지마. 앙? 아니 여기 아니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겼다니. 내 행운의 보라색 팬티가 사라졌거든. 난 자네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네. 혹시 찾게 되거든 나한테 가져와 주게나. 아주 은밀하게 말이야. 촌장 루이스. 이게 아닌데? 아니 촌장님 대체 팬티를 어디다 잃어버린 거야? 누가 초장 팬티를 훔친 거야 이거. 씨. 오케이 주고. 아니 어디다 줘. 네 레리. 아 하이 레리. 땡큐 폴 비지팅 마이 채널. 아니 내가 훔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 잃어버리고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남의 팬티 훔쳐서 어디다 써. 아니 진짜 여러분들은 남의 팬티 훔쳐서 뭐 쓸 데가 있습니까? 없어 그런 거. 경매는 뭔 소리야. 아니 그런 걸 경매에 왜 붙여. 아 무럽다. 아니 이상해. 가자, 그치? 아, 진짜, 씨. 철 다음이 금이잖아. 금은, 그러면 물을 어떤 식으로 주지? 월! 개같이 준대, 금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곱칸? 아 일곱칸 뭔가 아쉬운데. 일곱칸이면은 보시면 신세계라고? 그러면은 빨리 금을 깨러 가자.
이거는 금캐로 가자. 어 보자. 아니 어디다 물 줘. 어 여기 말고 칼, 아니 칼 내가 아 커틀러스 가져와서 필요 없지 칼은. 이 횃불도 필요 없잖아. 발광 저거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쾌감 위해서 노코멘트? 그렇다면요, 어 제가 3일 내로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3일 내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지금 1200원밖에 없잖아. 낚싯대랑 일단 물 저거는 내놓고 보자. 나우자르님 안녕하세요. 아 닭소 쌍둥이 요새 누가 못 사? 아 닭소 쌍둥이 못 잡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잡았어요. 결국 잡았어요. 어. 그 거지 같은 놈들 결국 잡았어. 어. 잡으셨고 쌍둥이 무검 투입하네요. 화 안 내게 생겼냐고. 나 쌍둥이 잡는데 6시간 걸렸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쓰시게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쓰시게 아니야. 왜 그래. 보라색 핀티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 왜 그래 다들. 하나 딱 맛있게 하나 먹어주고 가지. 가면서 뭐 주술만한 거 없나? 아 세먼베리를 좀 더 많이 캐어야 됐어. 그 뭐야 봄철에 뭘 팬티까지 가요. 아니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아니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대체. 해시님 안녕하세요. 방송 끝나셨나? 아 방송 끝나셨구나. 짠. 자 최대한 빨리 자 우리 금 도구를 만들자. 아 그래 저 까망까망도 많이 잡아야 되거든. 일로와 그치. 근데 산딸기 다 먹었어요 지금. 산딸기 5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이건 바로 주워주고. 폭탄? 저런 것도 아는구나. 링크 화이팅. 아 그래서 그 초록 입은 옷, 초록 옷 입은 애가 제일 나지 막. 아 근데 이거 음식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네. 골드를 위해 요신. 저 가방 뭐야? 아 이미 털린 가방인가? 에이. 별 이상한 유령까지 나오죠 이제? 죽어줘 제발. 일단 먹고. 뭐야 독 걸렸네? 아 저리 가! 뭐야? 나 핑이 됐어! 야 이 미친 야 저리 가! 야 지금 야 신성한 던전에서 뭔 짓이야! 아니 어서 이씨 커플이 씨 미친 슬라임도 커플인데. 와 진짜 야 슬라임도 커플인데 지금. 어? 자.
와 씨 보이는 슬라임 다 죽일 거야 이제. 씨. 어디 내 앞에서 지금 무슨 짓한? 어 대놓고 지금. 야 잠깐만 얘 이거 학 야 포이전이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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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그치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아. 어! 그치? 발광하는 것을 이미 패배했다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응? 어? 그치? 나가는 곳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금 캐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금이 신세계라 그래가지고 뭐야 다크소울 속지마! 나 힐링하러 왔어요! 이상한거 속는거 아니야! 오케이 50 뚫렸지 일단? 수정과일 오케이 야 근데 까망까망이 왜 수정과일을 잠깐만 얘네 왜 수정과일 들고 있지? 오케이 다음 층 금지형 위험하다고요? 아, 두 마리였구나. 금을 찾는 이유. 주전자 물뿌리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아직도 시원찮아. 내 기준으로는 시원찮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저걸 얻으러 가자. 야 바로 맞췄어. 개쩔죠? 철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직 구리조차 업그레이드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은 좀 가져가고 얘들은 무조건 필수로 잡아야 되죠. 석탄이 되게 부족해. 다크 소울은 내일 할 거예요. 예. 오늘도 다크 소울 하면은 나 쌍욕하면서 또 밤샐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만 힐링합시다. 예. 다크 소울은 일단 내일 할게요. 내일. 어차피 8월 10일 전까지 다크소울 1 끝내야 돼가지고 내일은 무조건 할 거예요. 어. 석탄 돈 주고 사면 된다고요? 돈이 없어요 지금. 그거 살 돈 있으면은 씨앗을 사야지. 감자 씨를 사야지. 는 감자는 봄이죠.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왠지 박쥐이브구나. 그니까요 오늘은 어제 충분히 멘탈 갈려가지고 내 다크소울은 하루 쉬면서 해야돼 진짜. 그 게임은 며칠 연속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진짜. 그 뭐야 막 한 막 3-4회차 하는 서금물들이나 깔깔깔깨 겁나 씨네 막 이러면서 하지. 나같은 이제 유비들은 온슈 노래만 들어도 치를 떨면서 막 그 뭐야 발작 증세 리액한단 말이야. 안 돼.
같이 하드코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창은 이미 좋은 무기란 게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들. 창을 모욕하면 안 돼. 내가 순창 있으시기라고. 일단은 네 오늘은 스타듀 하니까 스타듀 얘기합시다. 얘 뭐야? 아 저 벽 아니야? 금이 나올 리가 없죠 여기서. 사운드에도 에너지 나요. 칼 휘두르는데 에너지는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곡괭이질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고 예. 무조건 에너지 채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잠깐만 야, 나가 살추고 안 나오면 이거 애매해지는데 슬슬 나가야 되거든요. 네 닥소울은 내일 할게요. 네. 저기 그래서 출구 어디죠?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 이거 동글당근이라도 먹자. 아 토파지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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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60층 딱 찍고 뭐를 크리스탈 대거. 크리스탈 대거를 받았다. 플러스 5 무게? 응? 4에서 10피에 레벨 4의 검 레벨 9의 단검? 아 여기서 낚시할 수 있구나 이제. 근데 나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 잠깐만 번들이나 건물 사정 어떤가요? 번들 하나도 못 깼을 거예요. 예. 딱 하나 깼나? 그 뭐지? 봄 작물이었나? 봄 그 수확품이었나? 그거 빼고요 뭐 건진 게 없어 지금 아직은. 아 집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집을 가더라도 이런 건 주소 줘야지. 그치. 네, 봄 야생작물 그쪽 모았을 거야, 아마도. 거의 돈만 벌었죠? 예. 네. 집! 아, 잠깐만. 12시 3. 붉은 버섯? 안 돼, 안 돼. 노숙 안 돼, 노숙 안 돼. 진짜. 야, 노숙만 안 된다. 한국 플레이어들이 유독 야근 많이 한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만 막 집 막 이런 거에 집착심 해가지고 그 뭐야 동물농장이 동물농장이래. 그 동물에서 그거 할 때 집부터 산대매 무조건. 일단 빚져서 집부터 산대매. 동물농장 뭐야? 곡괭이율 뭐야? 변성철? 곡괭이율 플러스 1. 아씨 동물농장 뭔데. 자 일기예보. 내일은 맑고 아름다운 날이 될 겁니다. 오늘은 새는 행복한 모양이군요. 행복하면은 광산 가야 되는데. 아 낚시야 낚시. 행복하면은 땀모르님은 너무 목소리도 저거 멋지니까 후원하루 수밖에 오자노. 네 루키피다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깨잉. 아 저 한 분은 진짜 볼 때마다 골 때려. 잠깐만 일단은 얘 석영이지. 석영은 제가 보석류는 이따가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놓고 눈물. 다른 이제 뭐야 전리품들은 이쪽에다 넣기로 했죠. 이거 솔직히 저것보다는 겨울뿌리 사료? 헤에 야 미친 개쩌네 수정과일 이거. 오
아, 슬라임은 슬라임 여기다 놓고, 그렇지? 하고 잠깐 물통. 물통 어디다 놨지 내가? 여기다 놨죠? 오케이. 아 근데 돈을 갚아야지 더 큰 집을 준다면서요? 그럼 아 젠장할. 어 돈 갚아야지 더 큰 집을 주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죠. 어 아니요 이 게임에서 이 아 이 게임은 빈 못 지을걸요? 아이고 네 루키입니다님 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이 빚질 수 있으면 나야 좋지. 2만원 빚져서 다시 살거예요 저는. 어 저는 빚지는 거 찬성합니다. 어차피 무조건 갚을 수 있는 게임이라서 저는 찬성합니다. 어 한 5만원까지 금리 없이 빌릴 수 있게 하면은 제가 봄부터 감자 한 막 2천개 심었지. 네 띵기띵기님 안녕하세요. 응 고리쟁업 사절. 응. 이자가 200% 에 여러분들 그거는 신고하면 돼요. 어 연이율이 뭐 그렇게 비싸. 우리 가게 새로운 낚싯대가 입고되었네. 좀 비싼 게 문제지만 여러가지 원한 낚싯바늘도 사용할 수 있고 미끼도 자네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할 수 있다네. 미끼를 커스텀 할 수 있다고? 일단 넣어놓고 나무도 철로 아 철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아니지 일단 구리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에이 경찰이 한 패면은 저 비싸요? 얼마나 비싸길래? 아니 한번 가 아 가서 보는 것도 귀찮은데 비싸면. 자 일단 물 주고 득전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근데 이거 괭이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은 낚시를 합시다. 낚시 거기 해변가 가서 통발도 봐야 되고. 나 빼고요? 아. 얘가 다 추석한 거 아니지? 아 진짜 이 마을 되게 불쌍해. 젊은애 농사꾼 한 명 들어왔는데 막 걔 아싸야 돼 돈만 버는 잔악기야. 막 마을 사람들 전력으로 화정해줬는데 막 다 쌩까고 막 혼자 돈 벌고 있고. 씨앗으로 투자는 하지 당연히. 아 젠장. 저리 가! 그 젊은이가 혼자서 마을에 간 다시 지을 거니깐요. 아 여러분들 제가 조자 회원권은 안 산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제가 조자 회원권은 안 산다는 보장이 어딨죠 여러분들? 아니 왜 이래? 오케이 여기다 놓고 그치?
너네 말은 애들한테 선물 좀 준다. 낚싯대 얼마인지 한번 볼까? 아 미치 해초 안 잡혀. 왜 그래? 해초 말고. 드디어 오늘의 첫 낚시. 행운 좋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행운이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행운이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거? 크라운 PC는 여기서 안 나오지 않아요? 설렁탕수한테 먹지 못하냐. 야! 야 무슨 해초밭이야 여기. 남 막 마을 사람들 나무를 양식당 하나 지었나? 해초마을? 틸라피아. 오늘 미역국 드시면 될 거예요. 얘 뱀장어가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저거 뭐야? 쟤 뭐예요? 저놈 누구야? 아 진짜 해초 몇 마리 잡혀. 여섯 개 잡혀서 벌써. 해초 벌써 여섯 개 잡혔어. 서울제로님 안녕하세요. 아 슈퍼 해삼도 있어요? 쓰레기는 자원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네 루키님 감사합니다. 해서 아씨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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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본주가 피곤하니까 지금 아 지금 막 헷가닥 하네 지금. 아 진짜 7 보고 한 마리 잡았을 텐데 어떻게 잡았지 내가 보고를? 저걸 낚시로 잡았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힐링 중입니다. 몰라요 영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뭔가 좀 불길해 보여. 네, 한 번도 영 안 돼봤죠, 저는? 아직까지는? 자, 일로 와봐. 보자. 영 찍어보자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응. 안 하겠습니다. 너무 단호한가? 아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뭔가 어? 죄악이 등을 타고 오르는 느낌이 들잖아.
야생화나 키자. 이럴 때는 멘붕은 내일 있습니다. 내일 한 대박으로 가져올 것 같아 멘붕. 어. 자, 야생화. 그치. 저거는 못 줍죠. 팬티요? 아, 팬티. 아니, 뭐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다 팬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에. 혹시 몰라요? 얘가 이제 쥐가 뭐지? 팬티를 모자인 줄 착각하고 파는 거야. 여름번도 얼마나 깨셨나요? 여름번들 시작도 안 지금 번들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번들 시작도 안 했는데 번들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 돼 나는. 응, 번들 먹는 거지. 아, 여기도 아니다. 잠깐만. 벌써 밤 됐죠? 네, 중글링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먹고 일하자. 밤에 일하는 게 얼마나 꿀인데. 아니, 야, 설마 저거 씨 사라진 거냐? 아, 내 씨, 빨리 아니라고 말해. 맞다 하지 말고 아니라고 말해줘. 너무해. 다들 너무해. 삐뚤어질 거야. 나 이제 대칭 안 맞출 거야. 나 진짜 여러분들이, 어? 얼마나 암을 걸릴 수, 자, 어? 내가 무려! 땅을! 이렇게 판다고! 됐지? 잠깐, 일단 물 채우고, 템 정리하자. 돈만 되면 이제 철은 많아가지고 저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철개 넣고 여기다 놓고 비세랑 뿔뿔 테트리스는 아니 그니까 그걸 맨날 하진 않아요. 예. 그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예. 왜냐면은 할 게임이 해야 될 게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엔딩 있어요. 엔딩 있다던데요. 얘기 듣기로는 엔딩 있다더라고요. 엔딩 없어요? 어디서 듣기로 엔딩 같은 거 있다 그러는데? 네버엔딩 노동이라고? 아, 그건 뭐야? 1회차가 한 20년 된다는 거잖아. 아, 엔딩을 플레이 가능하다고? 아,
그런 식이구나. 팩토리얼님 어떤거요? 내일 비온대? 말대잖아. 비 안 오잖아. 약간의 행운이 있을 겁니다. 다시 후기로 보고 왔는데 또 왔다 아파했어요. 그걸 또 보고 오셨어. 비디오 판도가 그러니까 아 그래야지 안 사라져야죠 인간적으로. 그 사라지면은 어?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돼! 이런 실수하기도 바쁜데. 피로도 0 만들면 절반만 회복된다고요? 아니까 뭔가 이상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아 근데 진짜 뭐지? 낭청자들이 나한테 좋은 걸 권유할 리가 없어. 내가 알아 이거는. 응. 스폰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안 한다 해도 나중에 뭐 실수라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스폰 하지 말아줘. 나 진짜 나 초회차야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요거 왜 빵꾸 났지? 저기 씨앗을 안 넣어놨나? 아, 어디다 써? 아니 왜 이래? 잠깐만 일로 써야지. 거의 다 썼고. 네, 아 동굴 당근으로 될라나? 힘들겠죠? 동굴 당근으로 저거 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아 음식 사야 되나? 일단 통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봅시다. 신문지를 어떻게 하면 정제된 소경이 나오나요? 그거 그러니까 핵융합이랑 핵분열을 잘 이용하면 나와요. 아 요새 그런 기술 모르시는구나. 어. 네 크리박스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 여기가 아닌데. 머그리야. 흑연으로 다이아 만들 수 있어요. 진짜야 그거는. 근데 그건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척 하지 마! 뭘 도와줄까?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아. 그럴 거면 도와준다 하지 말든가. 아, 제가 다 가져갔어, 지금. 방금 이거 다 가져갔네 이거. 유튜브 실시간 안 하는 거요? 트위치랑 파트너십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유튜브 생방 안 하는 이유가요. 제가 트위치랑 이제 파트너십 그거 돼가지고 단독 송출만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예. 저쪽에서 못해요 지금.
아 뭔가 오늘은 빡빡하게 일하는 것보다 좀 느긋하게 하고 싶어. 뭔가 그런 필요와 나무나 베자. 이거는 베면 뭐 아무것도 안 주는데 왜 자꾸 자라는 거지? 아 그때는 트위치 서버가 터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죠. 잡초야? 잡해버릴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프신 건가? 유 닭속 현황 때문에 데미지. 봐봐, 목소리 나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 네, 그래박스님은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 뭐냐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닭속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좀 목이 나갔어요. 목소리 때문에 끌려들었네. 아마 내일이면 회복 가능할 겁니다. 네. 아프리카는 안 가요. 솔직히 아프리카는 거기는 절대 딱히 발 다시는 발 들이고 싶지 않은 동네. 꿀물이라도 먹어요. 어 집에 꿀이랑 물은 있는데 꿀물은 없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박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여름에 더 빡세게 돈을 벌어야 되나? 아 그러려면은 금죽에 다섯 개. 조합식이 없어서. 아 그게 제가요 그 크래프트 박스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못 만들어. 아직 레시피를 못 들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꿀물 타는데 레시피도 필요하죠. 꿀이랑 물 타고 거기에 홍삼 넣고 일해야 되잖아. 아 이게 수제 에너지바 만들까 그냥? 아 몰라. 수제 에너지바 만들어서 내일은 내일은 동굴 가자 또. 편의점 간다 꿀물을 사다. 잠깐만 이럴 때 특이한 거 다 들고 가자 이럴 때. 이거랑 이거 필요 겨울뿌리 필요한가 모르겠다. 대합 쪽에 세 쪽에 이런 거 필요했고. 그렇지? 일단 다 가져가자고. 일단 이 정도. 칼이나 몽둥이요? 안 팔려서 그냥 넣는 거예요. 예. 그 게임이랑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포아노는 아직 우선순위는 없어요. 일단 지금 제 우선순위는 다크 소울, 뿌요뿌요 테트리스, 히오스, 몬스터 헌터. 아, 이 정도라서. 예. 그리고 스타드 밸리. 아직까지는 아마 생각이 없어요. 어 잠깐만. 칼 몽둥이 파는 법 있어요? 아 무기점에다 갖다 팔면 되겠구나.
야 진짜 이 박물관은 진짜 나 아니면 못 먹고 살아. 아니 방금 생각났어요. 고대시앗 이거 아직도 자라? 고대시앗을 제작한다고? 잠깐만 네, 퉁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올라가봐. 고대시앗에서 뭐가 나올까? 지 말 자체가 새로 왔다고 배척하는 거죠. 고대시앗이 있는데 현대시앗은 없죠. 아. 잠깐 곰보버스 안 가져왔으나? 아 망할? 아 이거 안 가져왔구나. 젠장할. 아 겨울뿌리 여기 있다. 아이씨 가져올걸. 수정과일도 가져올걸. 아 템창이 없었어. 템창이 없었다고 그냥 자기 위로를 해봅시다. 봄 작물번들. 아 감자 넣었구나. 아 젠장아 콩이 없네. 낙농 장인 없고. 없어. 여름철 채집은 안 해요. 모르겠어요. 없던데 보니까 밖에 보니까. 다 된 것 같고 이거는. 참돔. 찾아보니까 막 별로 없던데. 네, 당매님 안녕하세요. 참돔. 뭔 참똥이야. 아 진짜 당신의 그 상상력이. 아 보이는 거 줍자. 그래 이런 식으로. 잠깐만 스위티피 이쁜 곳이야? 달콤한 여름꽃 좋아할만한 사람 있지 않을까? 뿌려볼까? 네 루키 이비다님 원 감사합니다. 천안 명불 호수. 야 저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예요 근세. 와 저거 진짜 오랜만이다. 원 감사합니다. 야 선물 받을 사람 아무도 없나? 참돔 참돔. 야 어떻게 선물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받으실? 아니 받으실? 아 좋았네. 그치 이거 먹으면 망해요. 그치 받으실? 니도 뭐 니도 가지지? 아 여러분들 그 뭐야 독극물도 먹어도 돼요. 먹으면 죽을 뿐이지. 청산가리도 먹어도 돼. 먹으면 죽을 뿐이에요. 뭘 막 먹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제 호감도 좀 키워줘야지. 야 민들레구나 순성 아니고. 씨. 내일은 근데 저기 가야지. 응. 근데 뭐 팔만한 거 있나? 팔만한 거 다 팔았을 텐데 저번에. 하고 그러면은 이거 다 넣어놓고
그림은 굳이 걸어놔야 돼 이거? 창문 못 떼요 이거? 떼지네?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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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고대 씨앗을 이거 지금 심어도 되나? 되네? 뭐가 비추해요? 아 나 설마 고대 씨앗 잘못 심은 거야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선택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자자! 아 얼마 못 벌었죠 이거 막 자라면 끝을로 나 띠링 일개보 아 좀 비가 좀 와주세요 오늘 좀 짜증나대요 아 이런 날 그냥 저거 해야 되는구나 아 간장게장이랑 칸 같이 먹는 거 네 펜치테일님 아 아까부터 계시지 않았나? 네 안녕하세요 아 얻다던져 씨 진짜 아래로 그치? 오케이 냉면에 와사비 넣어보신 적 있나요? 냉면을 먹을 때 뭘 막 그렇게 막 안 섞어 먹는데 저는 물냉 나오면 물냉 그대로 먹어요 저는 본연의 맛 아 진짜 오늘 던전강이 좀 애매할라나? 와사비가 고추냉이 아니에요?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아 와사비 아닌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추냉이가 수도 와사비라고 유사 와사비라고 합니다. 학명이 달라. 아, 그래? 저거 뭐지? 멍멍이 가두면요 어디 못 나가? 쟤? 나 그냥 궁금해진 건데 멍멍이 가두면 어디 못 나가요 혹시? 못 나가?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도 못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보자 지금 아예 굴이 어차피 다 했으니까 아니다 우리 그러면 이럴 때 사나머니 핀마이크를 샀는데 품절해서 오는 중에 주문 아이고 씨. 오는 중에 품절되면 씨. 아이고야 어떡하냐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게 말이 없지만 일단은 2,000원이었죠. 도끼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치? 트위치 티셔츠는 언제 돼요? 8월 중순 내지 말쯤에 저거 할 것 같아요. 얘기 보니까
그쯤에 오면은 바로 이제 보내고 제가 방송 때 연락 드릴게요. 어. 스타듀밸린 엔딩까지 하실 건가요? 예. 나 최소한 엔딩은 1회차 엔딩은 보고 그다음 1회차는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게. 괭이는 언제 업그라실? 괭이 업그라면은 괭이도 뭐 세네 개 같이 가나? 근데 괭이보다 일단 저거 뭐야? 저기 뚫으려면 도끼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멀티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따라 달랐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은 운이 별로 안 좋테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지 말자. 아 잠깐만 저 붉은버섯 아 동물도 길러야 되는데. 아니요 촌장 핫팬티 아직 못 얻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건데 대체 모르겠는데 그냥 봐선. 야 지렁이한테 구리가 왜 있어? 여름이지? 어 더워져라. 아 여름에 좀 덥게 있어야지. 여긴 뭐 하는데야? 잠깐만. 원래 이런 데가 있었나? 맨 네 루키입니다님 들어가세요. 뭐야 언제 생겼지? 아 아침마다 막 메일 같은 거 봤어야 되는데 내가? 아 메일에 나왔구나. 뽀글뽀글뽀글뽀글 그 있잖아요. 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일로 나가면 어떻게 되지? 거기 여자 탈실이야. 들어갈 수 없어. 아니 들어갈 수도 있지. 저는 모드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아 저는 그러니까 모드 같은 거는 뭐라고 해야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야 운동해가지고 이거 체력 못 기르나? 아니 뭔 이상을 해. 뭔 성욕이야. 아이 진짜 그거는 모함이지. 그건 모함입니다 여러분들. 아 도끼 맡겨놨지. 이럴 땐 집을 가서 곡질을 하는 거지. 응. 에너지가 가득해요. 에너자이저. 자. 아! 저 깨려면 몇 땅이 필요한 거야, 대체? 아재극을 좋아한다뇨, 여러분들. 아, 저만큼 신세대가 어딨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어? 나만큼 신세대 사람이 어딨다고 아재극을 해. 아니야.
이거 못 부수나? 아직 못 부수죠. 뭐야? 아! 왜 3번이 눌려져있지? 헬리랑은 잘 되가나요? 딱히요? 지금 사실 별 생각도 없어요. 아 몰라 일단 여러분들 나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지. 무슨 뭐 헬리고 뭐고 다시고.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주머니에 18원밖에 없어요. 아 여기 못 가잖아. 아 저 도끼 없으면 못 가잖아. 저 그 뭐지? 자꾸 이야기 계속 세면요. 네 그냥 한번 칼 드릴게요. 칼 드리고 저분 배내주세요. 그냥 이런식으로 말할게요. 나도 매번 그거 지적하기 힘들거든요. 야 그냥 아무나 저거 할 거야 그냥.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시아무당이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 정리하죠. 아 잠깐만. 아 내일 도끼 안 나오지. 제가 하고 있는 퀘스트가 뭐죠? 퀘스트는 없고 그냥 돈 벌고 있어요. 칼로 풀백으면 다 나가지고 다녀도 되겠는. 아 낮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잠깐만. 아 낮이 필요 없어. 아 저는 지금 칼로 메고 있잖아 이렇게. 쓱싹쓱싹 그치? 나 이제 필요 없네. 나 버리고 다녀야겠다 이거. 여기 어디야? 칼도 에너지 소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옆으로 저런 식으로 뱉는 이유는요 에너지 소비가 없어가지고 얘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케이 시아무덕이 5개. 네 다시 안녕하세요. 밥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와 석탄 11개나 있었네 나. 아 텔님도 밥 먹고 오셨어요? 네. 자, 템창이 너무 꽉 찼어 지금. 잠깐만 붉은 푸른 버섯은 일단 여기다 넣자. 아니다 여기다 넣자. 불프 넣고 푸 넣고 이거 곰보. 아 이거 말고 아 여기 있구나. 아 스타반도요. 스타반도 막 평이 좀 극명해가지고 재밌다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고 좀 평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스타버 아 스타반도 그거는
나 또 두고 가야 되는데 저 템창이 너무 적은데 지금 이거. 나 대 정동석 그냥 여기다 놓고. 뭐야 잠깐만. 방금 뭐 이런 거지? 아 10시 40분인데 너무 일찍 자긴 한데 10시 40분이면 라월 방송 되게 한창 재밌을 텐데 씨. 그때 잠 웃자자. 언제 비 오냐? 여름철 장마 좀 와줘. 나 좀 그래야지 저기까지 놀러가지. 오늘의 운세 기분이 그저 그렇습니다. 소스의 여왕 생선구이의 레시피를 얻었다. 아야야야. 그렇지? 네, 여러분들 근데 이거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횡령의 일종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요 원래는 물을 하나씩 줬잖아요. 근데 지금 한 번 넣을 물을 다섯 개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5분의 1로 나눠서 준다는 거 아니야? 한 땅당? 그럼 식물들이 목말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 주인공은 이제 물을 삥땅 치는 거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아 근데 물 들어가는 양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 물 더 많이 들어갈걸요? 이거 주전자 한 바가지로는 이거 다 못 채워요. 뭐야 저 벌써 다 자랐네? 에 플랜테이션이라니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이거 계속 뽑아낼 수 있구나 고추는. 이 정도면 한땀 한땀 어? 심는 거지 플랜테이션이라니. 자, 이거 잠시만요. 마을회관. 여름번들, 아 여름번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넣어놓고 그렇지. 아 여기다 넣어놓구나 지금. 근데 얘가 과일로 취급돼요 보통 고추가? 야채로 취급되는 거 아니었나? 뭐야 잠깐만 뭐야 저거. 아 이거 뒤구나 씨. 그러니까 고추는 야채류일 텐데 왜 과일로 돼 있지? 사실요 그 뭐지 토마토도 야채니 과일이니 막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아마
솔직히 미국 쪽에서 미국 쪽인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좀 많이 그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게 왜냐면요 관세 때문에 그랬을 거야. 과일로 들어가는 관세랑 야채로 들어가는 관세가 달라가지고 토마토가 그래야지 뭐 과일이 야채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예전에. 오 포도 두 개씩 그치? 제가 주스면 두 개입니다 더블. 그리고 하나는 남는 거 얘 주자 그치. 어 먹는 거 좋아하는 라이너스. 근데 고추는 과일 속성이 있긴 해요. 과즙도 없고. 아 할 그 캡사이신이 과즙이라 생각하면 과즙이긴 하지만. 네 이마원님 안녕하세요. 어 또 포도다. 아까 없지 않았나? 내가 잘못 봤나? 야 너 일로 와봐. 야 포도 내놔. 너가 떨고 간 거지. 아마 이번 여름은 조금 허송 세월이 될 것 같은겨. 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죄송한 말이 될 수 있네요. 피곤하니까 사람이 집중력이 조금 낮아진다. 아. 서양 고추냉이 800원, 100원. 와, 2,000원? 이게요? 미친 거 아닙니까? 가을에 재배한 24일 후에 수확이 가능하다. 예, 스프링쿨러가 그 뭐지? 저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재료들이. 뭐 풀이니 막 아 풀이랜다 금이니 막 이런 거 있잖아. 금은 막 이런 거. 예, 그쪽 막 그 주괴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렇다고 4단계는 뭔가 애매해요. 그래서 8 그 3곱하기 3으로 뿌리는 걸 하려면은 너무 빡세. 지금으로서 한두 개 만들기도 어려워요. 뭐 떨어진 거 없나? 아 여러분들 저는 돈이랑 결혼할 거.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투술해. 아니 멋대로 남의 와이프 투수로 바꾸지 마. 왜 그래? 응? 어? 프로 시청자라고 그래. 어? 어? 프로 시청자라 그래. 프로 시청자. 투수가 뭐야? 격떨어지잖아. 프로 시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수가 아니고 프로 랑청자. 어때? 투수는 뭐야? 아 진짜. 여름 강의 또 다른 거 잡히자. 그렇지? 프랑자들 뭐야 씨. 강꼬치 오기?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선물 좀 올라가자. 아 진짜
그치 그치. 프랑스가 좋나요? 랑청자가 좋나요? 아 그냥 랑청자예요. 씨, 뭔 또 프랑스야 씨. 아니 뭐 내가 외국 사람도 아니고. 예, 그 와중에 아티팩트 발견했죠? 19. 얘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뭔가 다른 물고기인데 이거? 부들부들거리는데? 오케이. 아 뭐야? 같은 놈이잖아. 엄청 출삭되던데? 그리고 야 이 상자 미끼 하나 주는 거 실험일까 이거? 바로 잡. 아이 진짜. 야 설마 바로 잡히겠어 하고 기관지러서 기울고 있었는데 씨. 그러니까 저 아 근데요 그 뭐지 자주 하면요 움직임 가지고 무슨 물고기인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뱀장어는 대충 알잖아. 어 뱀장어 딱 하나는 대충 알겠더라 이제. 꽃?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남의 집 쳐들어가자. 어 헤일리? 이 꽃도 좋아하니? 아 이제 꽃 종류 다 좋아하는구나. 꽃 종류를 다 좋아하는군요. 너는 꽃 좋아하니? 역캐들은 대체로 다 꽃을 다 좋아하긴 하네. 응. 야 아라시님 안녕하세요. 아이씨 쓰레기 만났겠어. 오 대게 잠깐만 대게 아싸 오늘은 오늘 저녁은 이제 어? 게살버거다 씨. 여기 하고 그치?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이분들 이상해. 바닷소리 들어왔어. 아름다워. 그렇지. 다 줍자. 바닷소리라. 그런 거 아니야. 아씨 돌이잖아. 저런. 잠깐만요. 스포 한 사람 다 10초 아 10초 한 100초 밴해 주세요. 슬래시 타임아웃 아이디 100 치면 100초 밴 됩니다.
9시? 9시면 애매한데. 강꼬치고기는 잠깐만. 강꼬치고기가 마을에 가는 필요했던가? 호수물고기인가? 강물고기. 강꼬치는 필요 없죠? 없지. 적어 놓고. 그러면 얘는 팔고, 썬피쉬도 팔고, 그렇지. 피라미 팔아 일단. 걔는 냅둬, 걔는 냅둬. 산호 팔고. 성게 잠깐만요. 성게가 수족관에. 통발번들 아닌데? 특수번들인가? 여기도 없네요. 성게도. 그럼 성게도 팔자. 아니 그 개가 그 개가 아니에요. 왜 그래. 일단 올리고. 아 잠깐. 아 이거 안 팔았구나. 얘 팔고. 그치? 개는 일단 잠깐 냅둬. 그치. 크, 좋아 좋아 좋아. 이거는 요 따가 놓고. 그치? 아니지. 아 이거 템 정리하는데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와작 와작 와작. 그치? 작물들은 잘 자라고 있을 거고. 에? 뭐 어떤 거요? 번들에 들어간다고 이거? 아 이거는 저거 뭐지? 이미 추가했을 거예요. 수족관 특수물고 아닌데? 잠깐만. 통발번들. 네 이미 추가해놓은 거라서 팔았어요. 예. 걔는 아직 추가 안 했고. 달팽이 새우 같은 거 어디서 잡지? 쓰레기 집어넣으면은 여기 뭐지? 쓰레기 따라서요. 그 뭐 나무나 뭔 석영인가 막 이런 것도 주고 막 그래요. 예. 11. 헛! 그치? 8. 야 근데 이 발광반지 진짜 좋다. 차이 확 나지 않아요? 야 이 정도로 발광할 줄은 몰랐는데 되게 차이 나 이게. 야 이거 거의 방송용 반지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방송용 반지야 이거 진짜. 오케이. 그치? 일단 포도를 하나는. 아 여기 어디 담아놓을 데도 없다. 제 머리 안 빛납니다 여러분들. 어? 머리가 풍성하게 자라는데 어떻게 빛나. 일단 냅두고. 내일은 그러면은 아 비가 왔을 다음 모레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 감각통발. 아 감통발. 아 그래 통발도 옮기고 그래야겠다.